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벗어 던지고 미니스커트에 그때부터 최대한 섹시하면서 여성스럽게 해서 근데 그걸 통해서 뭐 결혼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저의 사랑에 이제 빠져든 거죠. 저의 매력에. 결국에는 제가 이제 쟁취를 했죠. 너무 급하게 결말로 지금. 일단 치마 입으니까 바로 매력으로 돌아가요. 초등학생에서. 네. 네, 정말 이렇게 노력 끝에 그리고 대시도 제가 잘하겠다고. 네. 유리 씨가? 네. 유리다. 용기 있는 자만이 멋진 남편을 차지하네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당돌한 여자. 네. 이야. 이야. 네, 영상미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되게 쑥스럽다. 저기, 여보?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아이, 쟤 네, 저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저의 또 다른 반쪽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이제 강수장아 놀자! 놀자! 이제 왜냐면 그 뭐 지금의 귀신이 없다지만은 네. 그 남편분이 이제 탄사분이시잖아요. 네. 데이트할 때는 다 똑같습니까? 그럼요. 얼마나 웃긴데요. 탄사분 뭔가 좀 예리할 때 틀리지 않습니까? 저 근엄하고. 예. 법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제 친구들은 많이 그 연예인 커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네. 네. 신혜라 씨, 유정 씨, 하이라 씨, 하이라 씨, 최시라 씨, 오연수 씨 다 연예인 커플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저만 연예인 커플이 안 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연예인 커플이 되게 꿈꿨었어요. 연예인 커플을 되게 연예인,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너무 근엄할까 봐. 전 재밌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강호동 네. 씨처럼. 근데 네. 저 결혼했어요. 맞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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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얼굴보단 유머감각 뭐 이런 거 보는데 너무 얼굴보다는 평소에 결혼을 빨리 하는 커플을 되게 좀 경멸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경솔하다. 어떻게 이렇게 한평생 같이 할 사람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안 사귀어보고 결혼을 하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을 이제 그때 만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예. 너무 자연스럽게 너 엄마가 너 좀 오래 뭐 이러고 저희 집에 그냥 막 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는 양쪽 어른들이 뭐 빨리 하라고 그래서 결국엔 100일도 안 돼서 결혼을. 자, 다음으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계급으로 보면 말년 병장급 토크 내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네. 세세야! 계세야! 예, 그들도 사람이었더라. 좋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더라. 시즌 대 토크. 저희가 그, 봉 씨랑, 토니안 씨랑 저랑 이제 4박 5일 휴가를 마쳐가지고 제주도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기대돼. 사실 안에서 있으면은 팬분들이 막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너무 하고 싶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만나긴 한 날 이제 튈 수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오자 이렇게 했는데 누가 봐도 연예인 의상 있죠. 반짝반짝거리고 토니아 씨 연예인 귀걸이 차고 흰색 다 하고 왁스 다 바르고 선글라스 이만한 거 쓰고 누가 봐도 나 연예인이야 사진 찍어주세요 이런 의상 있잖아. 그런 거 착용하는 누가 봐도 예 봄 씨도 택시 타자마자 아유 봄입니다 김포공항 렛츠고 이런 식으로 군대 안에만 있으니까 그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붐이다, 내가 토냐니다 이런 걸 알리고 싶은 거였는데 뭐라 그러지? 이렇게 검색하는 데 있잖아요. 공항 지나갈 때 검색 때 그거 있는데 이제 저 지나가고 붐 씨 지나가고 토니 씨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